전혀 그렇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도 아닌 어디 다니면 조금씩 계속 불편함이 있고 추리닝 입고 저기 채소 사러 갔더니 나랑 같이 갔더니 나오는 길에 다행이다의 주인공이세요? 이러는 바람에 개망신 당했다는 채소 사러도 이제 혼자 다녀야 되는 자기야 그래 우리 저기 딸 둘하고 잘 살자 나도 이제 많은 걸 정리하고 이상한 얘기 하는 것도 농담도 이제 다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한 멋진 남편이 될게 고마워 아 좋습니다 다행이다의 주인공 거의 힐링 캠프에 이제 공식적인 질문이 있어요 네. 이재욱 씨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금 제일 제가, 행복했던 순간 제 얘기하다 개소리처럼 들리는 그 둘째가 80일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갔어요 왜? 그니까 뭐 원인을 알 수 없이 이렇게 뭐 혈변을 보고 장을 크게 염염 대직장 대장 결장 뭐 예, 물론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체중이 뭐 2.5kg 막 이렇게 빠질 때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까? 다 네, 이제는 지금 와서 뭐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좀 쓱 알아보는 단계에서 다 알았는데 이렇게 아빠를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 이거구나 이 우리의 서로 통하는 것이 근데 아무나 안아줘도 웃긴 하더라고요 요새 근데 그래도 아빠 입장에서 좀 색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친구랑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고 제일 기대하는 순간은 이 친구가 말을 할 때 아, 목소리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아 그래요 그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도 좀 궁금해요 요새 저희 첫째는 자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불 끄고 이러고 있으면 네. 아빠 핸드폰 그만하고 이제 주무시지 막 이래요 예예예예 이제 둘째도 말하기 시작하면 양쪽에서 그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석 씨 음악적으로 제가 꿈어보니까 저는 참 좋은 노래다 하고 제가 생각하는 노래를 좀 죽을 때 그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남겼으니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제가 좀 자부할 수 있는 아이고, 아이고. 나올 수 있다면 네, 너무 좋겠어요 이미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 개인의 얘기는 개인의 죽으란 꿈.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뭐 악기예요? 네, 저, 네 악기인데요 이게 저 그리고 이게 지금 우쿨렐레입니다 본고장 하와이에서 우와. 우쿨렐레를 달팽이랑 네. 이적 씨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 오, 진짜네요. 그리고 여기에 뿔. 팔지도 못하게. 아, 너무 잘한다. 잘 어울리네요, 그죠? 잘 어울리네. 구아바, 구아바. 한 가지 더 혜택을 드린다면 저희가 다 편집해 놓고 와서 볼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 정말요? 아, 그러죠. 그 대신 네. 하나도 고치진 않아요. 어쩌면 그게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불안해 아직도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해줄 바다